때문에 좀 비대면 이슈가 있는데 이 기회에 그럼 한번 우리가 해보자 라고 해서 온라인 서베이 형식을 취한 이런 콘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. 환경을 찾았는데 선생님들께서도 잘 받아쳐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 잘 맞는 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목표를 확정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, 사실 저는 현실적인 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공무원만 생각하고 대학을 다니고 희망 없이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에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알게 되고 나서 하루하루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.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 프로젝트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